제 질의를 좀 들어야 될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메모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하지 않은 발언이 이 새끼입니까? 이 새끼는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만 날리면은 확신한다 이것입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장 그 같이 계시는 데서 예. 네. 그러면 9월 29일 날 비서실장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고 본인도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본인도 비서실장 기억하기 어렵다가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아니고 제가 본인의 심정을 모르니까 본인도 아니 비서실장님이 본인도 브리핑하셨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한 거지. 그 대통령이 그렇다 하는 건 아니죠. 아니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고는 누가 그거는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셨다는 거. 그럼 대통령께 여쭤보지 않고 본인 생각을 브리핑장에서 기자들한테 말씀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저는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한 달 만에 대통령 기억이 명확해져서 이 새끼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이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설 이 비속어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죠. 좀 볼륨 크게 틀어주세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이 새끼들 발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질 않잖아요. 이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을 할 때 김은혜 수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확인하고 브리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새끼들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김은혜 수석. 이게 그럼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는 대통령께 얘기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럼 거짓말로 브리핑했단 말입니까? 홍보수석이 말한 거는 그 새끼 뭐, 이런 비속어 그쪽이 아니고 김은혜 홍보수석이요. 이 말에 9월 22일 기자분단에서 분명하게 이 새끼 발언 인정했습니다. 아유, 이 내용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 브리핑 내용 갖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이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우기십니까? 아, 제 본인한테 아니 아까 김은혜 수석도 웃기지 마라 그거 있을 때 좀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더니 지금 비서실장님도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마시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기자 브리핑에 이게 나왔던 거고요. 이게 저기 아니, 이 새끼라고 했는데 이 새끼라는 걸 왜 이 새끼라고 말을 못하십니까? 비서거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 김대기 그 실장께서는 음성 분석을 여러 군데 시켰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허필동이십니까? 아니, 본인만 그렇게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적 기억입니까? 기억 조작입니까? 아,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새끼를 부정한다면 당시 모든 방송과 신문에 이 새끼라고 자막과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이 새끼란 말이 들렸습니까? 여기서 들렸습니까? 이 새끼란 여기서 안 말이? 들렸으면은 아닙니까? 제가 그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아니 지금 이걸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기자 브리핑 내용을 보시고요.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가 분명 물어봅니다. 그럼 앞부분 이 새끼들은 맞고 뒤에 날리면이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앞부분 세모세모라고 했다 그래요. 저는 여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세모세모라고 합니까?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아까 저 저는 계실 이거 때 좀 물어보시죠. 가짜뉴스로 국민들께 호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은 어이가 없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했는데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를 보는 듯한 의원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저 말이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언론이 그 당시에
기억이 네? 안 나는 것과 그리고 바이든은 분명히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것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안 했다는 선택적 거는 선택적 기억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작된 바이든 안 했다는 거는 상황상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 시간 조금 추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그때는 기자가 물어봐야 된대요. 많은 보세요. 사람한테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발언이 난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이렇게 60%가 넘게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보면서 70%가 넘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왜 사과에 대한 타이밍을 늘 놓칩니까? 민심보,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있을 때 사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민심보다 중요한 건 팩트라고 봅니다. 아니 팩트가 있는데 말한 사람이 팩트를 자꾸 아니라는데, 부정하세요.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걸 들어보고 실제로 아니라는 사람도 기억 많잖아요. 기억 못하고 혼란스럽다.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사실 말씀 아닙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